네, 이번 시간 신점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대기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. 뭐 난이도가 높다 뭐 최고 높은 거 아니죠? 내 나온 대로 이야기할 테니까. 뭐, 알겠습니다. 틀리면 알 수 없고. 이 씨 남자이고요. 85년 3월 31일생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주 정말 좋아합니다. 좋은가요? 좋죠. 남자로 태어나면 이런 사주 가져야죠. 모아이면 도인 사주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거다.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이 사람 승승장구하고 살아간다.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느꼈을 때는 딱 세 가지가 먼저 떠올라요. 첫 번째는 상문이 또 들어와요. 상문. 상문인데 이게 집안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뭐 할아버지 상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구설 이런 것도 나와요. 근데 전형적인 나이는 어리지만요.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잖아요. 남 밑에 일 못해요. 전형적인 오너 대가리. 전형적인 오너 대가리. 물론 그 가정 대가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람이다. 하지만 사주가 있는 사람은 정말 고력이 많아야 되는데 이 사람 살아온 걸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내가 느껴보면 큰 고력을 맞고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. 운이 너무 좋아요. 20대 중반부터 이 사람이 20대 후반 운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. 그 상승 곡선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. 뭐 잠깐 주춤 누구나 살다가 무슨 일을 하든 주춤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나는 이 사람 있잖아요. 연예인으로는 안 나옵니다. 그래요? 연예인 아닙니다, 이 사람. 내가 그거 내가 이번에 내 둘이 무실하게 안 할게. 네. 뭐 테레비 나와요? 내 이런 거 안 물어볼게. 이 사람 연예인 절대 아닙니다. 왜냐면요. 저는 높은 사람은 저한테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. 뭐 새, 큰 새 보인다 했죠. 이 사람한테 뭐가 쓱 보였냐면 태극기가 보였거든요. 나라빠. 젊은 친구지만 이 사람은 나라빠. 정치하는 사람이다. 에? 정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큰 아직 이 손톱 발톱을 1mm도 안 꺼낸 겁니다. 요 뒤에 다 숨겨 있어요. 이 사람의 모든 생각 그러니까 히든 카드는 나중에 큰 거에서 한번 터뜨리고 큰 거를 한번 지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요까지 목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결국은 이게 티 나온다. 오, 이 사람 좋다. 이런 사람. 이 사람 진짜 좋다. 이 사람은 정치를 만약에 하는 게 내 말이 맞다면은 이 사람은 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대통령에도 한번 도전해봐도 될 만한 사람이다. 아, 그 정도요? 예. 여기서 제가 또 욕 한마디 듣고 가겠습니다. 안철수 있는 사람보다는 천배만배 낫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옆에 어설프게 있잖아요. 내가 이제 가진 것 좀 있고 이제 이름과 명예를 알리려고 내가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정치에 뭐 이렇게 뭐 좀 설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런 사람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. 머리 두뇌가 너무 영석하고요. 너무 괜찮다. 와, 나 이 친구 좋네. 이 친구 내가 좀 친했으면 좋겠다. 나도 이 정치를 앞으로 정말 좋네. 좋다. 근데 지금이 조금 고비라는 말도 나와요. 지금이 조금은 자기 현재 자리에서 조금은 뭘 해야 되나 구슬도 많고 입지가 약간은 좀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거기 따라 들어오는 게 나는 이게 틀렸으면 좋겠어요. 왜? 이게 뒤에가 상문이 자꾸 들어오거든요. 집안에 이렇게 상이 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상에 상문 부정을 달고 들어오면 하시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돈도 세어 나가고 구슬도 끼고 관제도 끼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이 사람은 괜찮다. 정말 괜찮다. 이 사람 아까 말한 20대 중반부터 운을 받으면서 약간은 주춤은 했지만은 또 다시 상승 기세를 가는데 이 사람요 앞으로 10년 뒤에 끝내줍니다. 끝내줍니다. 선생님 이래서 그 좀 막 나 이놈 말 잘 안 나와요. 네. 그 항상 그래요. 왜 사 전부 다 부정적이냐고. 네. 근데 나는
사람들한테 물론 따스하게 안아줄 수도 있지만은 희망의 고문을 주니까 사람들이 더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직설적인 면이 많습니다. 근데 이 사람, 와, 좋다. 진짜 좋다. 내가 가지고 싶은 사주예요. 있는 사주. 누구예요? 이분,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의원님. 아. 아시죠? 예, 네, 알죠. 그 사람이 그 국회, 국민의힘에서 그 최고 높은 자리에 네. 앉은 사람 아닙니까, 이번에? 네. 그 전에도 어떤 뭐 기업의 대표로 있었고 뭐 계속 대표 자리 대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결국은 한 나라의 수장도 될 수 있다. 아 좋네요. 이 이준석 씨 모든 날에 이제 대통령도 가능하다. 그렇죠. 10년 뒤 이 사람 10년 뒤 나만 봅니다. 10년 뒤에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. 선생님도 10년 뒤였나요? 저는 5년 뒤에요. 아 5년 뒤. 27년도입니다. 저는 27년도입니다. 27년도인데, 그, 대통령 되려면, 그, 뭐, 돈을 내야 된다더라고요. 후보 등록할 때. 그 돈이 안 모이면 못 나가고, 뭐, 10년 뒤에 가야 되고. 아무튼, 이 사람 좋다, 사주. 사주 좋네. 진짜 이런 사람이요. 진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빌어가지고,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. 정말 사주가 있잖아요. 우리 같은 사주거든요. 우리 같은 사주. 정말 조상의 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주. 진짜입니다. 네, 이분에게 내년에 특별한 일이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? 이분요? 네. 이분이 이제 내년이 되고 나면요. 크게 나는 입지가 크게 뭐 뒤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게. 그런데 구슬은 계속 따라올 것 같아요. 뭐 이제는 내가 이름을 알았으니까 알았고 내가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 왜?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친구가 위에 있는데 그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대표님 한다지만은 그래도 그게 좀 탐탁치가 않겠죠. 조금은 힘들죠. 하지만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고 기운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분들 위에서 최고 자리에 앉았다는 거는 말 다 했죠. 이게 과연 말 그대로 운 하나 가지고만 됐을까요? 아니에요. 사주대로 사는 건 사주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. 사주대로.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막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거 폐쇄 이렇게 노태된 좀 세태된 옛날 방식의 정치 색깔, 옛날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꼰대 같은 생각 이런 거를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. 이 사람 물론 일시적인 그런 바람도 불어왔지만은 이 사람 운때랑 같이 맞물렸어요. 좋다. 진짜 좋다. 좋아요. 참고로 저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뭐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저는 또 욕 무슨 나 이거 좀 무섭대. 진짜. 네, 사람 보고 댓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나 이제 댓글 이제 장갑 풀 겁니다. 이거. 완전 미치겠더라니까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